젊었을 때 아내 무시하고 바람피고 구박하고 때리고 시엄마 시누이까지 나서서 며느리를 막 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남편이 늙어 기운 빠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절치부심하고 복수를 위해 와신상담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제나 처제나 그 못돼 처먹은 남편의 지랄맞은 행동과 성격에 힘 빠지기를 기다리며 속으로는 김치뿌리 못 먹을 때 두고 보자 하는 말을 되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는 60세가 되면 독사 대가리 세우듯이 남편에게 달려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늙어 기운 빠진 남편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가여운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남편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사는 아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놀랍게도 30년, 40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건 무슨 캐캐 묵은 감정 갖고 그러십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그만하세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담고 사십니까? 아유, 이게 애처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못된 짓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일상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 앞에서조차도 또는 밖에 나가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혹은 시댁 식구들까지 가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 쌓인 게 너무 많고 상처가 깊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제 입은 상처처럼 똑같이 쓰리고 너무도 아리기 때문입니다. 꽃다운 나이 청춘 때부터 모질고 험한 일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복수를 그만두라는 말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되레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냐는 공분이 함께 일어서 복수와 응징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폭언, 폭력, 불륜, 노름, 술, 그리고 뭐 생활비조차도 주지 않고 아내와 자식들을 방치하는 등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고도 남편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일쑤입니다. 남자가 누구나 그 정도는 하고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되레 큰소리치고 아내를 정신병자, 미친년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고 참고 살다 정말 남편이 나이 들어 기운이 빠지면 아내의 소심한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왜 남편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가정 내 권력이 아내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아버지의 만행을 다 보고 겪고 자란 성인이 된 자식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이 든 남편은 아내로부터 용돈도 받지 못하고 구박이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미움이 너무도 쌓여있다 보니 남편에게 그간의 울분과 막말 구박으로 풀어내는 거죠. 씨벅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내 자신은 그것을 보복이나 복수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나 뭐랄까 평생을 당하면서 이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복수를 하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당하면서 살던 때와 달라진 거 하나 없이 욕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면서 그냥 똑같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복수를 하면서도 하나도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거? 전혀 복수의 효능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달라진 거라곤 오직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 욕하는 사람과 욕먹는 사람만 바뀐 것뿐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렸을 때는 아빠가 가족을 못 살게 굴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이제 엄마가 아빠를 쥐잡듯 하면서 큰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평안한 가정에서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식들 정말 가엽죠.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성인이 돼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 엄마가 그 옛날 아빠가 하던 짓과 별반 다르지 않게 가정을 분란 속에 밀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닿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지경이니까 엄마 편이 되고 싶어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저렇게 그냥 한이 맺힐 정도로 지긋지긋하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꼭 얼굴을 마주하고 살면서 이 난리법석을 떨거든요. 젊어서부터 개망난이 짓을 한 남편이라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 들어 그 벌이란 게 젊어서 때렸던 만큼 이제와 똑같이 맞는 게 아니라면 바로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외면당해 외롭게 살아가는 게 복수가 될 겁니다. 이게 어느 다른 처벌보다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뭐 물론 젊어서부터 가정 귀한 줄 모르고 살아온 양반들이라 나중에도 자신의 과거 행실 때문에 벌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다 커서 배신했다고 괘씸하게 생각할 뿐일 테지만 지독한 고독감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살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복수를 하려던 아내 쪽을 돌아보시자고요. 복수를 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복수인 줄도 모르고 또 전혀 효능감도 못 느낍니다. 구박하고 욕하면서도 즐겁지도 않고 상처는 치유되지도 않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수를 하며 사는 자신의 얼굴도 한번 자세히 거울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쩌 사납고 깡스럽고 독한 얼굴만 남아있을 게 분명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이 지옥 같으니 얼굴에서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복수를 하며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마음은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진 것이고 얼굴이 그렇게 못되게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아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극간 못해 처먹은 인간에게 복수를 해봐야 똑같은 인간만 될 뿐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무지무지 잘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천벌을 받아 마땅한 남편은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워버리고 온전히 자신만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쌓인 화가 잘 사그러들지 않겠죠. 너무 힘들다면 혼자 애쓰지 말고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이에요. 전문가의 힘이 필요할 땐 전문가를 쓰셔야죠. 왜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복수하고 싶다면 무조건 나부터 잘 되고 봐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행복해져야 하는 거죠.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러려면 미움이니 증오니 복수니 이런 거 마음에 품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게 남아있으면 그냥 내 마음부터 괴롭거든요. 지옥 속에 살게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복수심을 놓아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디 귀한 시간, 귀하디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일에 쓰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복수심을 이제 흘려보내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